구당의 실력 예.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점을 예. 잘 보나 못 보나 뭐 이런 예. 게 기본이잖아. 저 사람은 얼마나 점을 잘 볼까? 아 예. 검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가 예, 예. 해보고 싶어요. 저요. 저요. 점사 실력. 점사 실력이요. 사실은 사례자분을 몰래 저희가 예. 섭외를 해놨어요.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생일 좀 혹시 알려줘 보실래요? 예, 생일은 79년 음력입니다. 예, 성함은요? 좀 이런 그 평범한 네. 일반적인 그런 그 주파수가 아니에요. 주파수라는 것은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제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합니다. 네.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하다는 것은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예감, 직감도 빠르고 상상력, 창의력도 좋으시고 네. 직관력도 좋으시고 그런 그 성향을 가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잘 풀릴 때는 아주 직업적으로 이제 그 빛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뭐 저희 같은 직성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 예. 무당들이 있는 그 기질이 좀 있습니다. 신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들으세요. 네. 신기가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망상, 잡념, 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가끔 때로는 이제 변덕도 부리고, 이제 네. 변덕 부리는 게 아니라 변덕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자주 바뀌는 거죠. 나도 모르게.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꿈을 꾸면은 혹시라도 꿈을 꾼다면은 이제 선몽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예지몽을 꾼다든지. 꿈을 잘 안 꾸는데 한번 꾸면 여러 가지 꿈을 한 번에 같이 꿔요. 뭐 이런 상황도 생겼고 저런 상황도 생겼고 그래서. 무슨 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뒤에서 그 자전거를 땡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 뭐 아인데 생각을 하고 페달을 굉장히 열심히 세게 밟았는데 자전거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꿈은 이제 깼죠. 그래서 아 도대체. 그게 본인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안 나가는 거야. 안 답이 없고 예, 안 나가는 거야. 어렴풋이 아 이게 네. 그런가 보다. 네. 내가 내 상황인가 보다. 네, 이런. 지금 현실이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땡긴 아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였어요? 한 느낌으로? 아홉 살? 네. 그 정도. 그게 신명이에요, 본인 신명. 애동인가요? 네? 본인 이게 조상님인 거야. 동자지, 동자. 동자. 네. 이런 그 무속인 사주다. 그러니까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 무당 팔자는 똑같아요. 네. 잘 되면 연예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잘못되면은 뭐 이런 화류계 서비스업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항상 이제 그 스펙트럼이 이제 이런 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신에 대한 신액살, 애군, 신의 그 기운, 그건 항상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저기, 속병으로, 속이 안 좋은 분이 누구예요? 속. 위암이나 속으로 이 속이 지금 안 좋은 분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외삼촌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감긴다. 감긴다. 감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증세가 가끔씩 그 상태도 나옵니다. 속이 예. 안 좋다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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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가끔 이제 구역질이 난다든지. 예. 없어요, 그런 거? 아, 있어요. 예? 있어요. 있죠? 네. 그게 이제 내 혈육, 직계의 그 영가가, 조상 영가죠? 그런 분들이 이제 갈 곳을 못 가고 해탈을 못 했기 때문에 이미 신기가 있다 보니까 감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천도가 되고, 깨끗하게,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안정이 돼야 잘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신기가 있다 보니까 가다 막히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자꾸 이제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일하는 장소가 바뀐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되기 때문에 좀 안정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 집안에서 이거 네. 이거 장대라고 하거든요. 대나무. 네. 이 대나무가 보이는데. 대나무. 대나무 집 뒤로 대나무가 있었던 그 집.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면은 이 대나무 이거를 좀 그 신을 받았었다든지 신을 모셨었다든지.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어요. 님이 이거를 꽂아야 돼. 대나무. 예? 네? 꽂아야 될 사람이요. 이 대나무는 이 무속인들이 깃발 꽂는 거거든요. 네. 제자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 이제, 잘 아시는 선생님이나 네. 믿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 외삼촌 이외에, 예, 그분이 이제 핵심이지만, 그분 이외에 또 다른 그 조상님들을 같이 이제 촌도를 좀 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신기가 있다 보니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가정을 꾸리면은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와이프하고 사모님하고 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연애를 하면은 뭐 연애야 뭐 가볍게 만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 사랑을 이루기에는 힘들다. 그게 제일 지금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찾아오게 된 건데요. 네. 지금 따로 제가 나와 지금 와이프랑 애들이랑 떨어져 지금 나와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1년이 좀 넘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따로 살고 있다는 거는 뭐 별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 때문에? 별거죠. 별거? 네. 별거라는 거는 이혼 직전에 네. 따로 일단 산다. 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정답은 솔직히 제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네. 선택은 제가 하는 게 맞는. 네. 선택은 하는 건데 네.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상담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운명을 그 정해진 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같이 살기 힘들다. 아이들은 지금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네. 그 두 부부 사이에 만들어져서 이제 탄생이 된 네. 그 또 그 본인들의 그 분신들이기 때문에 네. 같이 책임을 져야죠. 둘이는 같이는 뭐 안 살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죠. 한 발을 그게. 내딛지를 좀 못하는 상황인데 뭐 아이들도 지금 저를 이렇게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라 외롭고 고독한 팔자네. 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팔자 이게 이제 무당 팔자 신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방황하게 되면은 또 이 기도를 안 하고 마음을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방황하고 산다면은 이 상태에서는 또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그렇게 계속 체인지가 되면서 여자가 자꾸 바뀌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게 돼요. 그럼 정신적으로는 매우 황폐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아이들한테 아빠 역할을 또 못할 수도 있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이제 그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만들어지는 인생 그 시나리오거든요. 네. 제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가야 된다라고 또 이거를 또 제가 이건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정해놓진 않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가야지 이 되는 인물로는 나왔는데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또 선택이잖아요. 네네. 본인의 선택인데 이쪽으로 이제 무속인으로 간다는 거는 도 닦는 거예요. 신령님들 모시고 조상님들이랑 서로 소통하면서 통신하면서 마음 수행을 하고 도 닦는 거거든요. 도를 닦으면서 좋은 일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 길로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나마 인생에 좀 뭔가 좀 목적이라도 좀 발생이 되고 만들어지고 의미라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내 인생. 근데 이 길로 무속인 신명 제자로 안 가고 일반 사람으로 간다면은 가정도 깨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딴 여자 만났다가도 또 헤어지고 이별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거든요. 돈은 들어오는 대로 자꾸 새잖아요. 암호화지죠. 네. 돈이 항상 부족하죠. 돈돈돈돈돈돈돈돈돈 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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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네?
차라리 절을 다니거나 한다는 건 합의더라고요. 여기 불교 신자의 수준은 아니에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그 일단은 운명적으로 볼 때는 이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거고 운명적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이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금전 때문에 그래요. 돈만 많아봐 한 달에 뭐 솔직히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씩 막 어디 가서 막 벌어봐봐요. 벌어가지고 와이프 앞으로 탁탁 그냥 통장에다 넣어줘봐. 왕따 안 시켜요. 왜냐면 능력자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런 일 안 생깁니다. 결국엔 돈이에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일단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이거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씨는 지금 운명적으로 찍혀 있어요. 신체자. 신체자 이게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체자가 안 되고 일반 사람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이게 막아지겠냐고요. 갈 때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비우고 이제 다시. 그런데 어려울 것 같지만 신병에서 이 씨를 이렇게 찍어 놓은 인물이기 때문에 잘 또 살려 줘요. 신에서는 인간을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안 하거든요. 이런 그 고략이 온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뜻이 있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의 인생.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1부작이고 근데 이 부작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잘 하시고 이별 그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아픈 건 아니에요. 네. 사별이 마음 아픈 거지만 그냥 이별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잘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본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것만 답을 내리세요. 네. 그리고 잠깐은 잠시 잠깐은 끊어도 돼. 내가 뭔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과감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 돼 남자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짜고 치는 건 아니네요. 예. 네. 저는 좀 이제 저도 약간 저거 뭐 물론 다른 타 방송도 그렇지만 저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오늘 제가 아무튼 처음 이렇게 직접 해 보니 예, 좀 저도 약간 좀 긴장되고 떨렸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없다. 아, 예. 좀 리얼 점사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의 공수 남자가 사나이 대장부로 살아가려면은 큰 풍파를 겪고 이겨낸 다음에 큰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사례자는 앞으로 결정만 잘하시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제목감입니다.